마르타 134층 도전해서 1461회 갑니다. 자, 대기 굉장히 특이해요. 카르마 라이언, 앞쪽에 오롤리, 린, 소이까지 친구는 카레로. 네, 풀스는 145. 네, 저 카톡은 할 때만 봐요. 지금 안 봅니다. 약치, 네, 이거 템, 4200 공격력. 오, 그래도 레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네. 오, 저 좋아요. 네, 요거 템이 오래. 와, 이거 10-10이네. 깔끔하구만. 패시 좀 아쉽다. 어, 야, 못 써야 돼, 못 써야 돼, 못 써야 돼. 어, 요거 써야지. 자, 라이언이 약간 딜러 쪽으로 가고, 카르마 약간 좀 벗기는 위주로. 이렇게 갈게요. 왜냐면 라이언이 지금 좀 세더라고, 보니까. 좀 벗기는 위주로 가고, 카르마는 약간 딜을, 뭐야. 라이언을 딜 넣는 약간 요런 느낌. 뭐야, 벌써 죽었네? 뭘 무슨 덱을 해도 자신 있어요. 가자. 가라! 쉬. 무탑은 자신감 아닙니까? 어, 뭐야. 자, 요걸로 일단 1라운드 넘기고. 왕, 그렇지. 데이터 못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어, 지금 못해도 저녁에 또 방송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해드릴게요. 자꾸 벗기는 게 왜? 벗기는 거 되게 좋아하네. 자, 주피 우리 팀이거든요. 주피 저격자에서 취합니다. 왜냐, 우리 팀이니까. 그렇지, 바로 취해. 그렇지. 요거 그냥 쓰세요. 요거 쓰고. 카르마한테 가네? 와, 개고. 와, 데미지가. 아니, 어떻게 앞. 와, 어떻게 하나 안 들어갔는데 데미지가. 와, 이게 라이언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의 맞춤덱으로 깨드려요. 그렇지. 요거 했지. 아끼지 말고 바로 요걸로 마무리 바로 가. 아, 근데 무타 왜 이렇게 쉽냐, 근데. 와, 진짜 너무 쉽네. 와, 너무 쉽. 재미가 없네. 그렇지. 센 척 지렸고, 방금. 치뎀까지 올랐죠? 치뎀에 약뎀에 엄청나게 올랐으면 지금. 가자, 그냥. 지금 다 올랐어, 지금. 지금 물 올랐어. 가자. 자, 선스킬까지 가져왔고요. 주피 우리 팀이죠. 바로 저기에서 취하면은 바로 다시 한번 화호 바로 넣고 요걸로 바꿔 끈 다음에 요걸로 쓰고 요렇게 가면 되겠네. 와! 자, 플스 마지막은 마증을 올렸습니다. 일부러. 약간 가능한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시댐까지 올랐기 때문에 데미지는 엄청나네요. 네,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. 네, 피하죠? 네, 되는 날에는 뭘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요거는 카르마 다 갔었는데 이번엔 어디로 갈지. 요번에 카르마 쑥쑥쑥. 그렇지. 자, 뭐 누구 쓸까요? 스킬 아무나 써도 됩니다. 소이꺼 쓸까요? 소이꺼로 마무리할까? 라인 마무리하자. 이렇게 하고 바로 광풍참을 똥똥똥 넣으면은 바로 134층 아주 쉽게 카르마 라이언으로 깹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게 바로 무빙 클라스. 보상은 몰라? 아니요.